안녕하세요. 본격 그림책 팟캐스트. 물고 뜯고 맛보고 박장대소로 끝나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작수사는 팟빵과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의 소통을 위해 페이스북에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마스크가 너무 힘들다. 김공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졸린 토끼입니다. 오늘은 졸린 졸린 모드? 막마 토끼입니다. 굉장히 상콤하셔서 졸린지 몰랐어요. 늦게로 올려봤어요, 한번. 함께 졸린 충곤입니다. 충곤증인가 봐요. 저는 봄에 온 달보기입니다. 아, 어울려, 어울려. 상큼 머리가 너무 귀여워요. 맞아. 오늘 머리가 진짜 그림책 속에 맞아요. 주인공 같아요. 주인공 같은 그런 달보기 느낌이에요.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될까 봐. 진짜 진짜 딱 거울 보고 만들어 봐요. 꽃놀이 가는 달보기. 그러니까 꽃 하나 꽂을까요? 딱이야, 딱이야. 꽃핀이 딱 있어야겠네. 네. 정적이게 사진 올려드리고 싶다. 자, 오늘은 레오니오니 작가의 그림책을 두고 수다를 떨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원래는 1997년 마루벌에서 처음 나왔는데 2019년에 다시 이제 재출간이 되면서 시공주니어에서 나왔고 김난영 선생님이 옮긴 헤어미, 2000년 시공주니어에서 나오고 최순희 선생님이 옮긴 물고기는 물고기야, 2003년 파랑새 어린이, 지금은 물구나무로 바뀌었더라고요. 에서 나오고 이경혜 선생님이 옮긴 파랑이와 노랑이, 그리고 2017년 보림에서 나오고 정혜성 선생님이 옮긴 바닷가에는 돌들이 가득,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하기 전에 작가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살짝 길어도 왜냐하면 레오니오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압축을 하려니까 압축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돌면서 들을게요. 아, 그래. 레오니오니는 1910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회계사였고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였죠. 꽤 부유했던 그는 네덜란드에 있었을 때 많은 시간을 미술관에서 보냈고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두 삼촌 피에트와 윌렘이 미술 수집가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해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레오니오니가 10대 때 아버지가 이탈리아로 발령이 나면서 대부분의 학창시절을 이탈리아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그의 평생의 반려자인 노라 머피도 만나 두 아들을 두었죠. 그는 20대 때 이미 이탈리아에서 잘 알려진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도 1935년 제노아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았지만 역시 그는 이미지 놀이에 빠져들었고 미래파나 아방가르드적인 급진적인 순수 회화에 발을 담갔다가 그것도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광고 디자인 쪽의 매력을 좀 느꼈던 모양입니다. 1939년 아내였던 노라 머피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 창립자이시기도 하고 좀 정치적으로 굉장히 격변기였고 또 파시즘이 득세하던 때여서 좀 그런 이유로도 미국으로 좀 넘어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939년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주해서 본격적으로 광고 디자인에 매진합니다. 그의 주요 클라이언트는 포드, 크라이슬러, 그리고 올리베티라고 하는 타자기 회사,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주요 이제 클라이언트였고요. 되게 재밌는 건 앤디 워홀, 윌렘 데 쿠닝, 페르난드 레제 같은 대화가들이 신인이었을 적에 그림을 의뢰하던 잘 나가던 디자이너였대요. 1948년서부터 1960년까지 포춘 잡지의 아트 디렉터였고 당대 유명한 미술관 상품 컨셉 디자이너로 다채롭게 활동했으며 광고 디자이너계의 그야말로 큰손 마스터였습니다. 또한 디자이너들의 스승이기도 해서 1946년부터 블랙 마운틴 컬리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파슨스에서는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1967년 인도에 있는 디자인 연구소에서도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고 1985년도까지 꾸준히 강의를 했다고 해요. 레오니오니가 그림책을 만들게 된 계기는 엄청 유명하죠. 뭐 그의 손자들이 늙어서 60대가 돼서 그걸 계속 인터뷰를 할 정도로 유명하더라고요.
두 손자들과 맨하튼에서 코네티컷으로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객차에서 부산하게 돌아다니던 손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라이프 잡지, 당시 자기가 지니고 있던 라이프 잡지의 색상 부분을 찢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주었고, 그 이야기는 두 손자뿐만 아니라 같은 객차에 있던 어른들까지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1959년 파랑이와 노랑이로 출간이 되었고 같은 해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그림책을 만들기 직전 레오니오니의 명성은 최고였습니다. 저명한 아트 디렉터로 주요 매체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단체의 인사였으며 국가적인 행사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역임했습니다. 하지만 1958년 브뤼셀 만국 박람회 때 그가 추진했던 전시 디자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되자 크게 실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디자인은 바로 Unfinished Business 1957 라는 작품이었는데 전시물이었어요. 1957년 리틀록 위기라고 알려진 인종차별에 관한 사회적인 사건을 조망하며 미래를 향하는 메시지를 담은 전시물이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중간에 폐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시물은 여러 인종의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원을 만들어 들판에서 신나게 뛰노는 장면이었습니다. 나중에 손자 중 한 명이 바로 이 전시물의 이미지가 그의 그림책 중 한 장면으로 묘사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가 죽기 전 40여 권의 우화를 담은 그림책을 만든 이유였지 않았을까라고 떠올렸습니다. 그가 그림책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점은 바로 꼴라주였습니다. 그는 최초로 꼴라주를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의 주요 재료로 사용한 작가였습니다. 다양한 혼합 매체와 오일, 색연필 등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으며 여백에 대한 운용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센츄리 스쿨북이라고 하는 일관된 서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우리가 그가 디자이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일관된 서체를 사용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글꼴을 사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네 번의 칼데콧의 언어, 독일 아동문학상, 꿈틀꿈틀 자벌레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치바이인치라는 작품으로 독일 아동문학상을 받았고요. 헤어미로는 전미도서관협회의 우수 추천상을 받았고 1964년에 받았는데 그 이후 거의 매년 책이 나올 때마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미로 BIB 황금사과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사회에 전하고 싶은 작은 파장을 지닌 메시지들입니다. 2015년에도 그의 이야기가 베니스 시에서 시장에 의해 파랑이와 노랑이 헤엄이 프레드릭이 금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아직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림책을 만들며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얻은 두려움과 불안, 기쁨과 사랑을 풀어냈고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닌 나 자신의, 내 친구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변함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를 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997년에 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브루스 맥콜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리뷰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절묘하게 조정된 창의적 상상력, 맑은 정신, 완벽한 취향, 무자비하게 높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자비하게 기준이 높은 어머 몇몇 사람이 떠오르면서 일하기 되게 피곤했겠다 막 편집자 죽어났겠다 막 편집자 위에 군림했겠지 상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훌륭한 책이 나왔군요. 네. 근데 그하고 같이 되게 그 말을 맞추던 제가 출판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알프레드 어쩌고 네, 높은가 아무튼 그 파랑이와 노랑이를 네. 처음 컨택을 하던 그 편집자가 작품을 해나가면서 서로 의논을 해나가는데 그 레오니오니가 남긴 말에 의하면 그와 파랑이와 노랑이 하나 가지고만 얘기해도 하룻밤을 넘어간다 라는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되게 자기와 공명하던 편집자가 있었고 그런 또 힘이 책을 낼 수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당대에 되게 파격적인 거죠.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사실. 자,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
그러면 이 엄청나고 무자비한 기준이 높은 신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 그 얘기를 안 했네. 199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파킨슨 병에 걸리셨고 1년 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아, 돌아가신 얘기를 안 했네. 1910년에 태어났다고 얘기만 했고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오랜 시간을 참 건강히 잘. 누가 인생이 이렇게 뭐지? 한 세 사람뿐 인생을 살다가 하신 것 같아. 세 사람뿐이?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할 일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 맞아요. 업적이 다, 다양한, 그러니까 뭐 다 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거기서 업적이 뭐. 근데 에너자이저였던 것 같고 되게 그 콜라주로 당대에 비슷한 시기에 냈던 작가 두 사람을 비교해서 쓴 글도 봤는데 에리카리였어. 아. 근데 너무 대비되지 않아? 에리카는 좀 약간 운둔자 같은 스타일이고 같은 콜라주를 써도 근데 에리카는 굉장히 화려한데 이 레오니오니는 되게 자연 그대로 재현하고 그 색상을 그대로 따르는 좀 느낌이 강했대요. 비교해서 봐도 재밌겠다. 그니까. 비교해놓은 그 미국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었지. 자, 일단 우리 책을 먼저 봅시다. 혜염이부터 볼까요? 네. 저는 혜염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아마 으뜸의 혜염이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책으로. 되게 많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2019년에 시공 주니어에서 개정판이 나오면서 원제인 스위미를 그대로 이제 살려서 헤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탄생했는데 이게 같은 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좀 헷갈려. 네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뭔가 되게 달라 보이나 봐요. 표지로 느껴졌을 때 좀 더 헤엄이가 좀 세련된 느낌. 인쇄 퀄리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영어 타입을 딱 넣어주고. 맞아. 원제도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있어 보이게. 시공에서 다시 쫙 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영어 타이프 같이 넣고. 어, 다른 책들도 그렇게 네. 타이프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훨씬 세련되진, 한층 세련되진. 한층 세련된 헤어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깊은 바다 한 귀퉁이에 작은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모두 빨간 물고기들이었는데 딱 한 마리만 까만색 새까만 물고기였어요. 근데 이 새까만 물고기가 헤엄을 되게 잘 쳐서 무리에서 제일 빠른 물고기였어요. 아마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책에는 으뜸 헤엄이, 그러니까 헤엄을 제일 많이 잘 쳐서 으뜸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던 것 같고요. 평화롭게 살았던 그 와중에 커다랗고 사납고 배고픈 다랑어 한 마리가 이렇게 물살을 헤치고 다가와가지고 이 작은 빨간 물고기들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는데요. 아까 이제 헤엄이가 제일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헤엄이만 이 무리에서 달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도망을 쳐가지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렇게 혼자만 살아남아서 이제 도망쳤다는 사실에 너무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바다를 막 물살에 떠밀려서 이렇게 막 헤엄쳐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자기가 살던 그 바다보다 이 넓은 바다로 나아가 보니 이 바다는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로 가득한 세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보니까 해파리도 너무 아름답고 집게발을 들고 기어가는 가재도 멋지고 막 낯선 물고기들도 보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바닷속을 헤엄을 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막 헤엄을 치러 가다가 자기랑 되게 비슷한 또 다른 빨간 물고기 떼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헤엄치면서 놀자 하고서는 헤엄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물색 없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 물고기들은 안 돼. 우리 그렇게 움직이면은 큰 물고기한테 몽땅 잡아먹히고 말 거야 라고 이렇게 약간 겁을 먹고 있으니까 헤엄이가 그렇다고 마냥 숨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헤엄을 치자. 바닷속에서 제일 큰 물고기가 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헤엄이가 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 물고기들이 이렇게 몸통이 돼서 커다란 물고기로 변신을 해서 헤엄을 치면서 바닷속을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물고기들이 작은 물고기들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큰 물고기들을 쫓아내는 어떤 멋진 물고기로 성장하게 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나왔던 마루벌에서 나왔던 판이랑 번역에서도 으뜸에어미에서는 뭐뭐 했습니다. 버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좀 말투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헤어미는 조금 더 가볍게 뭐뭐 했어. 그랬지. 하고 이런 식으로 번역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화질이라고 해야 되나? 색감 같은 것도 훨씬 인쇄 상태가 네, 인쇄 아주 상태가 말도 못하게 좋아졌죠. 네, 되게 색감이 되게 분명하게 조금 더 이렇게 화려한 느낌이 있어서 저도 사실 이
헤어미로 봤을 때 으뜸 헤어미랑 조금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옛날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헤어미로 나왔을 때는 조금 더 진짜 세련된 느낌이. 이 마르벌에서 나왔을 때는 아마 필름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게 프레드릭이 이 작가가 미국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작가여가지고 돌아가신 지 오래는 됐지만 2018년까지도 계속 그 헌정 에오니온이 생일이다 돌아가신 지 뭐 20주년 됐다 막 이런 식으로 다 기념을 계속, 챙겼군요. 계속 챙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거를 디지털하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좀 지금은 들어요. 지금은 다 디지털로 하고 색보정도 잘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겠죠. 시공해서 쫙 될 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책이랑 좀 퀄리티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디자인에 있어서도 그 위치라던가 맞아요. 그다음에 글씨체. 네, 글씨체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원래 이제 디자이너가 만든 책이니까 그런 감성을 좀 같이 전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지 않아요? 그 스쿨북이라고 하는 서체를 일관되게 썼다. 아이들이 되게 읽기 좋게 하려고 그런 정신은 또 이어받았어야 됐는데 지금 마르벌 쪽에서 할 때는 전혀 다른 사실 저런 장식적인 서체는 좀 다르죠. 스쿨북 그쪽 그런 이 본문의 명조 이런 계열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그쵸. 무슨 서체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쵸, 그냥 그쵸. 정말 반듯하고 교과서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아이들이 익숙하게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볼 수 네. 있는 서체인 거죠. 그래서 이 옛날 마르벌 책에서도 본문의 서체는 그냥 뭐 봐줄 수 있는 그냥 무난한 보면 명조 서체인데 제목이 네 제목이죠. 근데 네. 이즈음에 이런 거 많이 썼어. 유행하던 서체군요. 그리고 사실 마르벌 책들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저는 있어요. 이걸 자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을 수 없는 네. 자간이 조금 좀 그렇지. 네, 요거를 좀 이렇게 땡겨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서체가 이때는 마르벌 판이 진짜 오래 20년 넘었잖아요. 97년인가? 97년. 그치. 97년에 나왔는데 이때는 명조 계열 서체만 있어가지고 이런 서체가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안상수 그쵸,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되게 혁신적이고 그 즈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가 97년대쯤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잖아. 과도해. 과도했던 것 같아. 역시 기본적인 서체가 오래 살아남는 걸로.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당시에는. 한국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근데 만약에 레오니오니의 좀 의도를 미리 더 아셨더라면 선택을 선뜻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계속 여기가 그 이 그냥 사실 헤엄이라는 게 어떤 그냥 이름 같은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성까지 붙인 으뜸 헤엄이처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봤을 때는 으뜸이 그냥 약간 그 수식어처럼 느껴졌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냥 이름 하나의 이름이더라고요. 으뜸 헤엄이 자체가. 그래서 뭔가 이 중에 최고 으뜸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인지를 맞아요.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제목이 주는 그 느낌이 되게 그렇게 강렬한 거예요. 근데 막상 내용을 읽어보면 그냥 이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냥 캐릭터에. 이름 자체가 으뜸 헤엄이라고 본문에 나오는군요 진짜. 네네 계속해서 그래서 뭔가 얘가 되게 뛰어나서 으뜸이가 아니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근데 좀 이분 책들 다 보면 약간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이가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보면 그냥 좀 다른 아이인데 또 잘못 읽으면 약간 많이 최고이네? 좀 정말 평범한 아이들. 남다른 약간 어, 남다르고, 특별한 존재 같죠. 그런 외골수 같은 주인공들.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림책을 짓게 되는 과정에 보면 미국이 한창 인종차별에 이제 몸살을 앓고 있었던 시기였고 이 사람은 다양하게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진을 8m짜리인가 뭐 하여튼 그 전시 그 파빌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시대를 아마 그 설치를 했는데 미국 상원의원에서 의원들끼리 싸우다가 그 전시물에 막 딱지가 붙고 그랬대. 이렇게 막 이렇게 반대하는 이 전시물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막 그런 쪽지도 막 붙고 그래서 이걸 중간에 그 박람회 중간에 미국 간의 일부를 폐쇄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가진 가치관을 그렇게 디자이너로서 이제 해서 컨펌도 받았겠지, 미리 다. 근데 올렸는데 이제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다양화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혜염이는 까맣잖아. 그 까맣고 다른 물고기가 빨갛고 그렇게 하는 그 지점들도 의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맞아요. 이거 안에서 뭔가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듯 이 같은 듯 다른 그 뭔가를 딱 지어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살아남아야 돼. 이게 같이 살아남아야 돼. 같이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미국적인 어떤 관점을 시종일관 책에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선자가 얘기해준 그 일화를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왠지 왜 이렇게 교훈적이지? 막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거지. 그죠? 이제 막 이렇게 뭉친 거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원래 막 60 이럴 때 하고 싶은 얘기 많잖아. 아,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 혜엄이가 계속 이렇게 바닷속을 이렇게 친구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혼자서 막 떠돌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막 세상에 뭐 아름다움도 발견하고 멋짐도 발견하고 이런 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가? 많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근데 조금 노년에 이제 약간 선도하는 느낌이 있어. 맞아요. 프레드릭도 그렇고 맞아요. 저 알렉산더와 장난감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주인공 하나가 독특하게 평범하게 이렇게 일을 해결한다기보다 얘가 되게 특이점이 있는 아이들인 맞아요. 거야. 그 특이점으로 인해서 뭔가 선도를 하게 되고 약간의 리드점을 갖고 공동체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에 와서는 조금 살짝 불편한 느낌도 없지 않아. 엘리트주의. 아, 그래서 좀 그 책을 하루에 한 이분 책을 한 10권을 몰아치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약간 패턴이 비슷하니까 약간 계속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아, 그게 묻어나던, 그리고 우리가 고른 책들이 다 그 비슷한 시기에 좀 만들어지고 그 모토로 해서 또 노인네가 고착화돼 있잖아. 아, 사람이 다 그래요. 뭐 이렇게 이렇게 잡지 에딧 그것도 맞아요. 하고 뭐 뭐도 하고 뭐도 한 사람이 그림책으로 요만큼 맞아요. 그림책까지 다양하면 거죠. 너무 천재잖아. 과하잖아. 그럼 정말 기념비적인 존재죠. 아, 그래도 60세 이후에 하긴 뭐 당대에 좀 비슷한 사람으로 그 사람도 있지. 윌리엄 스타이크. 되게 맞아요.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 나이 들어서 시작. 그분도 1910년생인가 그래. 나이가 비슷하네. 비슷한 동갑이라고 해. 네. 비슷한 때에 돼서 사실은 윌리엄 스타이그는 밑에서 만화를 이렇게 맞아요. 그리면서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막 디렉터로서 막 이렇게 날리던 사람이었던 거지. 약간 위치가 틀리긴 했지만 만화적으로 풀고 되게 그래픽적으로 풀고 뭐 그런 느낌이기는 한데 이야기성은 윌리엄 스타이그 쪽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 이분은 또 이제 비주얼에 신경도 써야 되고 만화했던 사람들의 그 스토리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윌리엄 스타이그는 만평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풍자적인 거에 훨씬 그 예민하고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소한 사람들의 그 질척거림과 막 내가 얼마 전에 그것도 또 봤거든. 부르퉁한 스피킹. 진짜 그 질척이는 게 아주 맞아. 주변 인물들이 되게 그래 보이더라고요. 얘기가 아무리 봐도 되게 재밌는 거야. 근데 이분 혜엄이는 되게 간결하잖아. 너무 우화적인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어요. 다 우화적이야. 그때 그 파랑이와 노랑이를 막 만들었던 그 감성이 끝까지 계속 가신 거지. 그거 재밌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이 책을 만들면서도 계속 디자이너를 가리키고 디렉팅을 하고 했으니까 늙어서 은퇴하고 하신 건 아니고 작품을 또 한 기간이 어느 정도죠? 59년에 첫 책을 나와서 거의 막바지까지 근데 80년대 후반 정도까지 작업하시고 그 뒤로는 안 나온 것 같아. 40여 권의 책. 그도 열심히 한 20여 년 동안 열심히 하신 거지.
근데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느낀 건데 그냥 이게 혜엄이가 혼자서만 이제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번에 다른 빨간 물고기 떼를 이끄는 게 좀 되게 급작스러운 점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쓱 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얘네가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고 한마디 나올 만하죠. 갑자기 약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되게 선두 주자가 된 느낌이 딱 그게 있어. 좀 생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저도 요즘 우화를 작가들하고 계속 그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금도 막 계속 우화의 방식으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주자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데 다비드 칼리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거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막 예시들을 맨날 보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사람 봤을 때 이 사람 초창기에서 되게 어물쩍 넘어가도 아무도 화내지 않았어. 원래 이야기가 그렇지라고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개연성 같은 것도 이제 파악할 줄 알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프레드릭 같은 게 금서가 맞아요. 된 2015년도에 금서가 됐대. 그 아까 나 그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해 주세요. 베니스에서 왜라고는 안 나와. 왜라고는 안 나오고 선동하는 느낌이 드네. 2015년도에 그 베니스에서 그 베니스 시장에 의해서 파랑이와 노랑이, 헤엄이 그다음에 프레드릭이 금서가 되었다는 거야. 뭐지? 이 사람이 또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하지만 뭔가 이탈리아 내에 어떤 다른 배경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그 공상당의 사위에 뭐 책은 우리가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지? 되게 궁금하네. 이거는 못 찾아봤어. 이거는 그 손자가 얘기해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시대의 어떤 저항 정신을 담고 있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의 저항은 지금 이 시대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단서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인터뷰에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나도. 아니 그런 일이? 그것도 이탈리아에? 베니스면은 볼로냐하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아니 거기가 정치적으로 계속 뭐 그 독재자 같은 사람이 있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2015년에? 황당하네. 아니 그리고 내용상에서 명분이 딱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그렇게 근데... 막 저항적으로 되게 급진적으로 막 이끄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근데 요새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가 너무 비약적이야. 뭐 혹은 프레드릭을 보면 뭐 어떤 편에서 이슬람권에서 보면 얘가 예술가가 아니라 게으름뱅이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어떤 그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아무리 뭐 예술의 어떤 행위를 보여준다곤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나 이거 본 적 있어. 이거를 읽혔더니 이상하다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독자도 있었어. 맞아요. 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 프레드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특히나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을 보면 더욱더 어쨌든 얘는 협력을 안 하잖아. 공동체의 어떤 그 일을 도와주거나 하지 않고 혼자 밖에서. 딴짓하고 있잖아. 되게 쉬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누구에게나 어필하는 되게 쉬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약간 좀 이런 이 세계 계통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약간 네네. 이렇게 프레드릭이 되고 싶어하는 계통에 있는 그렇죠. 네. 이렇게 주들점 열심히 그 예전에 그 루시드 폴하고 막 이렇게 이제 번역 일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연락이 그 담당 편집자한테 왔을 때 이제 이거를 뒤늦게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한 거죠. 그 자기 얘기네. 진짜.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알았단 말이야? 막 이런 느낌으로 나는 공감이 많이 됐나 보다. 그렇죠. 근데 왜 이 G 시리즈가 있고 개구리 시리즈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양반이 왜 G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가 왜 G를 뭐 주인공으로 해서 했을까. 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연약하고 뭐 귀엽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있지만 완전 생쥐거든. 맞아요. 회색의 그 꼬리를 가진 사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를 이렇게 쓴 시리즈로 쓰는 것도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조형적으로 마음에 딱 꽂힌 거 아닐까? 형태가
콜라주로 쓰기. 사람처럼 또 좀 모여 있고 그러기 사람 대비하기도 좀 괜찮고 작은데 이렇게 군중 이런. 네. 그리고 단순한데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단순하게 잘 포착하긴 했지만. 근데 무게감이 좀 있다. 그 질감에 대한 부분도 다시 보니까 쉽게 안 생각보다 맞아 쉽게 쓰지 않았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독특하네요. 근데 어쨌든 프레드릭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가을 거지를 통해서 생쥐들이 열심히 이제 겨울 준비를 하는데 이 프레드릭에만 일을 하지 않고 뭐 너는 왜 일을 안 하니 하고 물어보면 난 춥고 어두운 겨울 날들을 위해 햇살을 모으는 중이야.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 있습니다. 한때 맞을 소리 중에 엄마한테 얘기했다라는 등장하니까 한국 사회에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캐릭터긴 하네요. 또 열심히 떨어진 열매들을 막 모으면서 이제 집으로 운반하고 있는 생쥐들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또 프레드릭이 지금 뭐해? 이 색깔을 모으고 있어. 겨울엔 온통 잿빛이잖아. 지금 너 또 뭐 하고 있어? 뭐 조는 듯이 있으면 이야기를 모으고 있어. 기나긴 겨울엔 얘기거리가 동이 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눈이 내리자 생쥐들이 자기 집에서 이제 겨울을 나기 시작을 했는데 주로 바보 같은 여우와 어리석은 고양이 얘기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냈대요. 근데 조금씩 있다 보니까 곡식도 떨어지고, 그죠? 이제 춥고 이제 제잘되고 싶으니까 우울해지는 거죠. 그때 같이 일을 했던 다른 식구들이 프레드릭한테 너의 양식은 어떻게 됐니 프레드릭? 이라고 하니까 프레드릭이 갑자기 눈을 감아봐. 내가 너희들에게 햇살을 보내줄게. 낭만주의자. 금빛 햇살이 느껴지지 않니? 프레드릭이 햇살 얘기를 하자 네 마리의 작은 듣지들은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성냥팔이 소녀 아니야? 플라시보. 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 여기서부터 비약이에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색깔은 어떻게 됐어요, 프레드릭? 다시 눈을 감아봐. 프레드릭은 파란 덩쿨꽃과 노란 밀집 속의 붉은 양귀빛꽃 또 초록빛 딸기 덤불 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쥐들은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색깔들을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다 얼어 죽어. 아, 왜 자꾸 깨고 그래요? 오늘은 좀 그러기로 했어요.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마지막 문장이 얘가 이제 이야기를 쫙 해줬어. 자기가 또 이야기를 모은다고 했잖아, 마지막에.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프레드릭이 이야기를 마치자 들쥐들은 박수를 막 치며 감탄을 했어. 프레드릭, 넌 신이야. 저 우매한 군중들. 프레드릭이 얼굴을 살짝 붉히며 인사를 한 다음에 수줍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귀엽네. 그러니까 우리 예술가들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멍 때리고 있더라도 그렇죠. 사실 이야기를 모으고 있는 중이랍니다. 색깔을 모으고 이야기를 모으고. 네, 이거는 예술가에 대한 헌사일 수밖에 없어서. 근데 아이들이 너무 이런 지점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엄마 너 뭐야? 너 뭐 하고 있어? 이야기를 모으고 너무 자기들이 막 하고 싶은 변명 같은 이야기를 계속 풀어드리게 하니까 되게 이입을 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아요. 우리가 오늘의 책으로 선정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걸 설명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사실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문화 컨텐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너무나 맞아요. 잘 설명한 책인 거죠.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든 그 마음을 덜어드리고 한 번이라도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양식을 모으지 않고 이야기를 모으는 그게 우리의 양식이거든요. 추운 겨울을 지날 수 있는 따뜻하게 플라시보 저기 눈 반쯤만 뜨고 저 표지에 있듯이 아무래도 이번 편은 다들 눈을 감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봐도 사실은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어. 그쵸, 동료의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동질감이 크고 우리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림 그린다, 일러스트레이터 된다, 뭐 글 쓰는 작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쓸데 없는 네가 뭐 그런다고 될 줄 알아? 뭐 안 돼 이러면서 그거는 몇백 명 중에 한 명 될까 말까 한 일이야. 관도 막 이러면서 꿈을 꺾잖아요.
그럴 때 막 프레드릭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나 다른 예술 계통에 있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근데 어쨌든 다른 식구들이 그렇게 하니까 프레드릭도 견딜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보지만 헤어미도 그렇고 프레드릭도 그렇고 너무 엄청난 캐릭터를 되게 창조시킨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절대적이잖아요. 이 프레드릭이라는 걸 아무도 기질부터 달라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미지를 딱 구축해놓고 근데 이건 좀 다르지만 저 혜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박정섭 작가의 감기 걸린 물고기가 뭔가 되게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지적으로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쵸. 그 눈이 되고 그 다른 물고기들이 합쳐져서 그 넙치 그렇죠. 그 적을 물리치는 그런 게 있죠. 좀 비슷한 모티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워낙에 그렇게 때로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작은 존재가 그 무자비한 폭력적인 큰 존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힘을 합쳐서 그렇죠. 되게 공고한 그 협력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조금 달랐다면 그 박정섭 작가의 감기 걸린 물고기는 처음에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다 색별로 존재를 하고 걔네가 분열이 됐다가 어떤 큰 존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요거는 그거보단 조금 단순한 쓰임이는 좀 그런 형태이기는 한데 태어미도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는데 프레드릭이 옛날에 진짜 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게 분도 출판사에서 근데 프레드릭이 무려 잠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 잠잠이 잠잠 깜짝 놀랐어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봤는데 그 페이퍼백으로 요만하게 이렇게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래 그게 아마 몇 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잠잠이가 제일 유명했던 거 유명했어 근데 그냥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을 좀 쓰기가 그래서 잠잠 그때는 그러니까 이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몇 년 전이야 진짜 더 오래 전인데 30년 전 몇 년 전 그때는 이제 제목에 외국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캐릭터에도 외국 막 노란 머리 애들인데 영희철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프레드릭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생경한 그런 문화가 있어서. 번역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때는 생각했어요. 책을 이게 좀 아이들만의 전유물로만 생각해서 그 눈높이에 맞춘 느낌도 네. 있어요. 아마 만약에 이름이 제임스였으면 그냥 쓸 수도 있었어. 제임스나 폴이나 이런 이름들은 너무 좀 너무 낯선 이름. 그렇지. 프레드릭은 너무 고전적이면서 낯설었던 것 같아. 그때 분도에서 근데 나왔을 때 느낌은 딱 어린이 책이란 느낌보다. 오레이지 느낌이 있었어요. 아, 전열도. 예, 예. 그러니까 뭐죠?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래. 꽃들에게 희망을 맞다. 그런 느낌이었어. 그때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죠. 아낌없이 그것도 그랬던 거야. 그래 가지고 막 그거 사서 서로 선물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딱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 기독교 출판사 아닌가? 그 분도 출판사가? 저기 카톨릭 수사들이 하시는 진짜? 분도가 베네딕도거든. 계약 안 하고. 계약 안 하고 정사한 그때 거야?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좋은 책을 막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수사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게 없었지 그때는 진짜 옛날이니까. 어떻게 잠잠이라고 다른 이름도 많은데 또. 아니 너무 일차원적이지 않을까요? 약간 눈이 졸린 눈이라서 잠잠이 아닐까요? 아니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멍 때리고 있으니까 꾸벅꾸벅 졸고. 지금의 독자들은 분노하시겠지만 그때는 왜 잠잠이를 프레드릭으로 막 이런 느낌이 또. 옛날에 봤던 사람들은 그 느낌이 딱 강렬하게 이게 너무 낯설 수 있겠네요. 잠잠이로 인식이 됐었는데 오히려. 프레드릭이 너무 세련된 느낌이니까 네네. 다시 잠잠이로 해달라 막 이런 요구사항도 그러니까 철학 우화 막 이런 느낌으로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초창기 그림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80년대서부터 이제 그림책 쭉 수집하고 보셨던 분들은 잠잠이로 되게 애착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다음 책으로 우리 물고기는 물고기야. 네. 이 책이 가장 주세요. 약간 문제적이야. 저는 문제적이야? 한번 얘기해보세요. 좀 문제적이라고 생각해. 그쵸? 네. 저는 저도 다른 거 되게 재밌고 뭐 선정하고 싶은 책은 많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저에게 혼란을 주었던 책으로 그래서 선정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야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제목도 되게 간단해요. PC이지 PC. 연못에 물고기 한 마리랑 올챙이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올챙이에게 뒷다리가 자라나고 올챙이는 우쭐해서 난 개구리인가 봐 라고 물고기에게 말하죠. 자신과 같은 줄만 알았던 물고기는 말도 안 된다며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난 올챙이는 개구리는 개구리고 물고기는 물고기야 라고 말했어요. 물고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올챙이가 개구리로 성장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씨가 맑은 어느 날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어 뚝으로 나가고 물고기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도 점점 자라 큰 물고기가 되었고 연못을 나간 개구리를 생각하며 여러 달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개구리가 풍덩하며 연못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어디 갔었냐 물으니 이곳저곳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고 왔다며 물밖에 세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새는 날개가 달려있고 다리가 두 개고 날개는 알록달록하고 개구리가 얘기하자 물고기는 머릿속으로 큰 날개가 달린 물고기를 그려봅니다. 손은 다리가 네 개고 어떤 건 뿔도 달렸고 풀을 뜯어먹고 가슴은 분홍빛이고 물고기가 또 이제 머릿속으로 뿔이 나고 가슴이 분홍빛이고 풀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머릿속에 그려보죠. 이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밤이 깊도록 물고기는 개구리의 신기하고 알록달록한 이야기에 잠을 들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내가 개구리같이 펄쩍펄쩍 뛸 수 있다면 신기한 세상을 볼 수 있을 텐데 라며 부러워했고요. 며칠이 지나자 개구리는 이제 무트로 떠나고 물고기는 개구리가 들려줬던 새와 소와 사람이라는 이상한 동물들을 머릿속에 계속 떠올렸어요. 직접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어느 날 물고기는 힘껏 꼬리쳐 뚝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물기가 없는 곳에서는 물고기는 살지 못하죠. 풀밭은 부드러웠지만 숨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끙끙대며 신음소리만 내고 있을 때 나비를 잡고 있던 개구리가 와서 물고기를 다시 연못으로 돌려보내 주었어요. 물속에서 물고기는 생기를 다시 찾았고 연못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죠. 그리고 연잎에 앉아있는 개구리를 올려다보며 말합니다. 네 말이 맞아. 개구리는 개구리고 물고기는 역시 물고기야. 이제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고요. 진짜 문제적 작품이에요. 제 소감은 어떻게 까볼까요? 네. 우선 담담하게 소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분이 이제 되게 철학 그림책으로도 많은 분들은 보시더라고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림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어려운 주제를 되게 무르듯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또 수많은 이야기 책 중에서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쉽고 짧은 이야기 안에 나는 누구이고 너와 나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이런 자기인식의 메시지를 우아처럼 편안하면서도 불편하게 푼 책이기 때문입니다. 어우 불편해. 네. 뭔가 이제 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도 보이는 책이었고요. 편하게 보면 이 개구리의 외침처럼 그래 물고기는 그래 물고기고 개구리는 개구리지 각자 다 다른 거지 이렇게 쉽다가도 이 뭇에서 현실을 마주하고 온 물고기가 정말 물속이 가장 아름다워서 아름답다고 했을까? 어찌 이렇게 개구리보다는 물고기의 입이 되는지 보면서 이제 아직까지 이 실패에 아름답게 보지 않는 사회에 살아선지 이런 제 안의 마른 감성도 느껴보게 하는 이야기였고요. 이제 14바닥 정도 되더라고요. 본문은 이제 이런 14바닥의 양으로 쉽고 재미있는 그림으로 또 성인도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드는 레오 리오니우는 모두가 끌릴 수밖에 없는 작가임이 틀림없습니다. S 포장하세요. 마무리 포장으로. 근데 이거 내가 소개했던 책 정보랑 틀린데? 지금 2001년도에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버전으로 나는 소개를 했는데 지금 프레벨. 달보기 가져온 건 프레벨 주식회사에서 안찬수 선생님이 옮긴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네. 전집 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전에 나왔던 거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런 거 맞지. 이게 지금 연도는 이게 안 써 있어요. 전집은 연도 이제 전집은 그래서 싫어. 이게 도대체 언제 생산됐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독자들 싫어해. 이게 지금 초판이 2000년이니까 저 전집이 먼저 나왔을 것 같고. 그랬겠죠. 지금 제목도 보니까 역시라는 말을 뺐잖아요. 네. 그치. 너 역시는. 저게 없어. 더 기분이 나빠요. 아니, 물고기는 역시 물고기야. 아니, 원 제목에는 역시라는 강조가 전혀 없는데. 원래 프레벨이 제가 알기로 되게 좀
가공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그래서 번역도 약간 비교해보면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이거 약간 기분 나쁘죠. 근데 문국이 자, 저는 물을 던졌습니다. 마음껏. 1970년에 나왔어, 책이. 근데 우리 달의 관계 몇 년도야? 나 그게 떠오르죠. 60년대 아니면 9년? 뭐 그 정도 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 천재적인 내 속이야. 그냥 지구에서 살아 이거야. 그게 아니라 무슨 뭔가 좀 그 오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이거 지금 외계인 상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 물고기가 각각의 그 바깥에 있는 개구리한테 이제 밖에 있는 모양새를 듣고 각자 막 이건 정말 인간이 갖는 생각 그대로거든요. 그 종교의 이미지를 보면 똑같잖아요. 부처님의 형상이 달라지는 시대적으로 달라지고 지역마다 달라지는 그 우리 미술사에서 배운 적도 있을 정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그쵸. 사실은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본 적이 없는 대상에 대해서 개구리 얘기를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조합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되게 심리학적인 부분을 정말 잘 살린 맞아요. 책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판타지스러운데 결국은 나가보잖아요.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훅 나가보는데 그 환경에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거, 숨도 쉴 수 없고 살려주세요. 그런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우리를 대변하면 지구박 아니야? 지구박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지구밖에 그 모르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상상을 하는 그리고 여기가 낫다 거기보다 라고 생각하는 뭔가 아니, 여기도 아름다워 충분히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그럼. 그냥 내 분수를 알아라 뭔가 깨닫게 되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밖을 나가봤는데 그냥 아예 조금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를 깨닫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환상으로 남겨두기보다는 그런 되게 비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냥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약간 그런 것 같아갖고 이 끝이 되게 묘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진짜로 이거를 저도 옛날에 안 읽었나 봐요. 그냥 이 책의 존재만 알고 최근에 비슷한 식의 이야기를 보고 피드백을 진짜 이렇게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메시지가 올 수 있는 게 애들한테 적합한 얘기일까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준 적이 있었는데 이게 딱 그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그 네. 도전을 했는데 네. 바로 이렇게 이게 제가 좌절이 되는 몇 번 봤을 때는 사실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게 개구리와 그냥 물고기의 다른 그거가 왠지 초점일 것 같은데 그림책에 이제 그림의 비중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가운데 이제 물고기가 밖의 세상을 상상하는 그 동물들의 비주얼이 너무 정말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쁘잖아요. 사실 되게 예쁘게 그려가지고. 예뻐, 예뻐. 예, 이걸 저는 처음에는 그냥 얇은 페이퍼북 원서로 된 거 있잖아요. 샀는데 솔직히 이거 가운데 그림만 보고 샀었거든요. 그때 샀을 때는. 예, 이 부분이 너무 물고기가 상상하는 예, 너무 상상력이 이거 그냥 그대로 상상만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이 비주얼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많이 본 것 같아요. 정말 예. 그 물고기 모양의 인간 따로 어디서도 썼던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이게 너무 강렬해서 작가가 말하려는 본질을 이 비주얼이 좀 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구리랑 물고기라는 존재가 아예 다른 상태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엔 올챙이에서 친구가 됐긴 했지만 근데 이게 그 다름을 인정하자고 보기에는 마지막 결말이 너무 환경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맞아요. 듯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나의 진짜 모습, 나다운 모습을 인정하자고 이야기를 끌고 가기에는 마지막에 너무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물고기는 밖에서 살 수 없어라는 게 되게 더 그쵸. 커가지고 게다가 똑같이 물속에 있다가 저 아이는 뭔가 도전을 해서 나 바깥 세상으로 가서 막 더 화려해진 것 같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초라하게 머물러 있는데 제가 너무 정신승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저 오늘 처음 봤는데 읽으면서 돈이 있어서 유학 가는 아이와 돈이 없어서 유학 가지 못하는 아니
이게 엄청나게 아이 같은 느낌이 사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책이에요, 보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냥 분수에 맞게 살아라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물고기는 아주 현실적인 기반이기 때문에, 물고기는 거기 가서 생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수를 떠나서 조건이 안 맞는 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부분을 거기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열망 하나만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나는 좀 비춰지고 그런 계급적인 어떤 관계라기보다 그러면서 물고기가 마지막에 연못이 햇살이 물풀들 사이에 내리비쳤고 그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웠다. 죽었다 살아났잖아 지금. 죽었다 살아나면서 아, 내가 가진 이 환경이 너무 이 소중한 걸 몰랐구나 라는 메시지가 나는 좀 더 크게 느껴져서 사실은 그 얘를 바보 멍청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터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깨달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얘기를 이제 그 계급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 정화서 선생님이 썼던 키큰 도토리에서 나온 우물한 개구리라는 그 그림책이 있어. 근데 나는 이 그림책이 굉장히 난 너무 좋았거든. 센세이션한다고 생각을 했어. 보통은 개구리처럼 이렇게 밖에 나가는 어떤 우리 입장에서 반도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뭐 돈 많은 애가 유학 가는 그런 느낌이잖아. 돌아와가지고 뭔가 권력을 쥐고 자기가 정보를 쥐고 네트워크를 쥐고 막 행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우물한 개구리도 개구리가 두 마리인데 한 마리가 뛰쳐나가서 막 세상 구경으로 와서 돌아와서 얘기해주고 이 우물 안에 있는 애한테 야 여기가 얼마나 신나는 줄 알아? 나랑 같이 나가자 라고 몇 번 권유하는데, 얘는 아 내가 너가 나간 후에 너무 궁금해서 진짜 그 점핑을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그 우물 딱 그 테들이 있는 데 있잖아. 거기 앉아서 세상을 봤는데 아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있기로 했어. 그랬더니 이 밖에서 돌아다니던 애가 그래? 그래 그럼 난 다시 여행을 떠날게. 그래서 훌쩍 딱 떠올랐는데 그때 뱀이 쫙 노리고서 확 얘를 낚아채려고 하니까 이 우물 안에 있던 애가 번쩍 뛰어올라와가지고 걔를 구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얘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가 즐기고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만 그렇게 신나고 그것만이 옳은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삶이 있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는 거기까지는 나가진 않았지만 이 물고기 얘기가 레오니온의 물고기 얘기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거기까지 못 가고 주저앉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지. 저는 이 물고기는 물고기야가 좌절감이 큰 게 아까 그 맥락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간에 보여줬던 이 화려한 이미지가 주는 것들이 되게 기대를 막 네 부풀리잖아요. 사실 이 물고기가 이런 꿈을 꾸고 있구나. 와 밖에는 저렇게 될까? 나도 밖에 나가면 저렇게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주는 이 좌절이 굉장히 네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로 못 나아가고 저는 이 좌절감에서 그러니까 대비되는 게 너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 화려한 상상과 그리고 또 같이 있던 개구리는 막 마음껏 세상을 보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계급적이라고 했는데 그게 뿐만 아니라 그 프레드릭이 예술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면 이거는 예술가들에게 정말 좌절해지는 게 재능이 없는 사람처럼 비치는 거야. 그렇게도 그쵸 그쵸 그게 확 오잖아요 되게 이게 뭔가 한계를 설정하는 듯한 그런 사람이 느낌. 예술가를 들었다 놨다 하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우리가 바꿀 수 있어 보림에서 나온 거 있잖아. 그 책에 보면 프리드리히 카를 베이터 가 그 그림을 쓴 건데 여기에 보면 너무 심심한 새 한 마리와 너무 심심한 돼지와 너무 심심한 물고기가 친구가 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고 놀까? 이러면서 야 너 물속이 퐁퐁 놀이 할 수 있어? 이러면 서로 물 안에서 뭐 수영할 수 있어? 뭐 날 수 있어? 근데 그건 좀 막 이러면서 물고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1미터쯤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새는 날 수 있고 돼지는 안 되잖아.
그러면 물고기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건 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서로의 한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모들로 이 입장이 바뀌어져. 우리 아이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상한 친구들을 만나더니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이미지가 부모의 그 멘트와 다르게 그 이미지가 물고기를 있잖아. 돼지하고 새가 물고기를 사이에 끼고 걷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장면이 돼지랑 새랑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거, 저 멀리 하늘을 나는 그런 내용을 해줬거든. 사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충기 말대로 한껏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 뭔가 상상을 막 불러일으키고 나서 그거를 갈 수 있겠다라고 점프해서 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서 바로 죽을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인 거지? 물기도 없고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막 살려주세요. 물고기는 끙끙거리며 신음 소리를 냈어. 살려주세요. 그때 개구리가 풀밭 저쪽에서 물고기를 발견하고 물고기를 다시 연못으로 돌려보내주었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림은 이제 완전 회복된 다음이지만 첫 문장은 물고기가 숨이 막혀 물에 둥둥 떠 있었습니다라고 나와. 정말 죽을 때까지 간 거지. 진짜 저 오늘 약간 너무 삐뚤가 봐요. 이 개구리가 얘를 밀어주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아 맞아. 난 하필 얘가. 너는 네 무리 가서 놀아. 이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든 작품이다. 그러니까 강조 지금 막 미국에선 어떻게 볼까 하고 막 대충 보고 있는데 그냥 그런 인식적인 한계? 다르다는 그러니까, 거. 아까 외계인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수많은 갤럭시 나오는 이런 영화들에서도 다 인간형들이 나오잖아요.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얘도 물고기형으로 다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인식의 한계 뭐 이런 것들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 이게 딱 그 지구와 우주 그 외계 세계로 해야지만 사실 말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조금 더 내밀한 이건 내 뇌피셜이야. 내 뇌피셜인데 뉴욕에 가보면 있잖아. 내가 여러 번 우리 팟캐스트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블록마다 문화권이 완전히 경계가 좀 있어. 서로 관여하지 않아. 저쪽에 중화권과 이쪽에 이탈리아권과 별로 그렇게 막 왕래는 하지만 자기의 어떤 생활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막 침범하고 간섭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민족이 살고 있는 어떤 동네에 있어서 서로의 이 존중? 예를 들면 진짜 극도의 유대인도 그 유대인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옳고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쪽에 와서는 살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한테는 위험 요소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건 뇌피셜이야. 뉴욕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으면서 분술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어떤 한계를 잘 받아들여야지만 조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 조금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큰 단위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이거는. 아, 그렇죠. 큰 단위로 말을 하는 작품일 것인데 뭔가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요소에 어쩔 수 없이 개구리와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고기에 이입해서 이야기를 가게 되니까 네네 그 점에서 약간 그 괴리감이 그렇게 설계했어. 또 물고기로 이입이 되게끔. 아 저도 한 60 넘으면 이 물고기는 물고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이 계속 나쁠 것 같아. 아 근데 나는 이 얘기보다는 이 그림이 예쁘니까 참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기보다는 우리 정화서 선생님이 쓰신 그 우물한 개구리가 훨씬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우리한테 좀 가깝게 전달해주는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색연필 그림 되게 잘 그리시네. 그러니까 너무 예쁜 색깔을 잘 쓰. 너무 예쁘고 색감에 아까 그림 때문에 이렇게 주목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멋져요. 그 마지막에 글 없이 나오는 이 물고기가 상상하는 육지 세계에 관련된 모습은 너무 파격적이고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색상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좋고 원화 보면 되게 기가 막힐 것 같은데. 너무 재미있게 잘
그리셨던 것 같아. 누가 도대체 레오니 언니 그림을 못 그린다고 그러는 거야. 이 정도 그리면 됐지 뭐. 얼마만큼. 자, 다음 한번 소개해 봅시다.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을까. 사랑이와 노랑이. 자격지심인가? 자격지심 같아요. 사랑이와 노랑이를 또 어떻게 설명하죠? 사랑이와 노랑이 너무 명작인데 뭐 좀 새로운 걸 할까 하다가 그래 하다쯤은 네, 첫 책이니까 아, 네. 자 아까 공공님이 레오리오니를 소개하면서 이 책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서 더 할 얘기가 없어졌는데요. 너무 유명한 그 그치. 우화 기차에서 손자들한테 조용히 시키려고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이걸 해주다가 잡지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고 막 급조한 이야기가 이렇게 명작으로 탄생을 했죠. 근데 저도 처음 봤을 때 진짜 되게 너무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비주얼로 이게 이야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 진짜 20, 30년 전에 봤을 때 그 충격이 맞아, 맞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막 되게 너무 있어 보여? 이런 식의 시도도 많고 뭐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네. 이번에 이제 다시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금 또 옛날에 그 받았던 그 충격이 떠올려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게 형태가 글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글이 없다고 보세요. 이게 무슨 이게 성립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갈색 동그라미 황토색 동그라미 안에 파란색 긴 파랑과 통통한 파랑과 작은 파랑 세 개를 놓고 여기는 파랑이네 집이야. 엄마 아빠랑 파랑이랑 세 식구가 살지.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 오 사네. 맞아요. 그런 마법 매직이죠. 매직. 그게 바로 디자인과 그 소통 그 시각 언어의 힘인 거야. 저는 거기서 이 글이 주는 또 힘을 글 없는 그림책이 이제 요즘은 또 화두고 이수진 선생님이 새로운 영역을 확 개척해서 하고 있지만 또 글과 그림의 이 기막힌 조화 이런 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게 글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딱 성립되는 이 멋진 그런 걸로 어디서 분석하는 걸 옛날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릎을 치면서 그거야 그림책은 그거야 막 이러면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야기는 뭐 동그라미 하나 놓고 파랑이 인격을 부여하고 노란 동그라미 노랑이 둘이 옆집 사는 친구인데 둘이서 다른 친구들하고 나무 뒤에서 이게 숨바꼭질하는 장면이에요. 이 까만 긴 종이는 나무고요. 나무와 바위 뭐 이런 걸로 보이죠 진짜. 매직이야 매직. 숨어 있어. 빨강이가 술래야 지금 맞죠? 아닌가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둥글둥글 춤도 추고 신나게 놀다가 둘이 서로 막 같이 놀려고 막 찾아다니는데 이제 찾아다니다 하도 찾아도 안 나타났다가 딱 찾았을 때 둘이 너무 기뻐서 꼭꼭 껴안았다가 너무 꼭꼭 껴안아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초록이가 된 거죠. 초록이가 되어가지고 막 신나게 한 몸이 돼서 노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지쳐 너무 신나게 놀아서 지쳐서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못 알아봐. 못 알아봐. 넌 누구니? 그래서 거절당해 양쪽 엄마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얘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은 원래 얘들이 돼서 파랑 눈물 노란 눈물이 돼서 나와가지고 계속 우니까 온몸이 분해가 돼서 파란 눈물과 노란 눈물로 분해가 됐다가 분해가 됐구만. 네. 다시 이제 자기 몸을 되찾았죠. 울음이 그치자 그 눈물이 다시 모아져서 파랑이와 노랑이가 됐고 이 자연스러움 이 그쵸 이 글도 사실 글만 보면 또 말이 안 될 것 같아. 이 그림이 이런 식이 아니면 또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글과 그림의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 몸을 되찾고 엄마 아빠를 되찾고 엄마 아빠도 몸이 겹쳐지면은
초록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신나게 막 껴안고 초록이 됐다 노랑이 됐다 이러면서 그리고 동네 다른 여러 가지 아이들을 하고도 신나게 신나게 놀았다는 끝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마지막에 저녁 먹을 때까지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단다 이 장면에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주로 좀 피부색 톤 비슷하게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보니까 인종 여러 인종에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그런 것 때문에 또 일부러 그런 피부색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굉장히 파격적인 게 네. 정말 동일 선상이 있는 건 색밖에 없어요. 형태도 계속 달라지거든요. 엄마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로 계속 나오거나 파랑이 주인공도 똑같은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무형에 계속 형태가 달라지는데 오로지 유지되고 있는 건 색깔 하나. 그래서 사실은 그걸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파랑이야, 이게 노랑이고 라고 하는 걸 이제 지정해주고 독자들을 리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엄청 파격적인 거죠. 아이들이 아마 형태가 없는 거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 책이 소통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파격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근데 본인은 그걸 확인한 거잖아. 네. 그것도 온 사람들과 그 열차 안에서 네. 어른들까지 숨을 죽이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 근데 아까 그 얘기 중에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거기서 막 이야기를 꾸며내다가 그 아까 공공님 말로는 그 월가 금융가 사람들이 통근 열차로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지어내면서 근데 초록이가 증권거래소에 갔다가 주식을 몽땅 잃고 말았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더니 뭐 파랑이와 노랑이가 다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도 바꾸기도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러고선 집에 와서 자기가 그 반응에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더미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집자한테 착 보냈겠죠. 그랬대. 알프레드 어쩌고 그 책, 그 책한테 착 보내가지고. 네, 근데 대가가 이렇게 착 하는 걸 보냈을, 받았을 때 그 편집자의 느낌 어땠을까 이런 걸 상상해 봤어.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누구일까요? 유명한. 안상수. 내가 하나 만들어 봤어. 종이 찢어가지고. 아니, 근데 실제로 안상수 선생님이 초점책 어린 아이들 책 보드북 해가지고 만들어낸 적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거나 막 이러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뭐야, 물고기는 물고기야? 아니야, 근데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 네. 그 약간 도형으로 해서 흑백으로 이렇게 실험적인 그 보드북을 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너무 파격적이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 엄마 아빠들은 스토리텔링을 어떤 식으로든지 요구하잖아요. 아이들 책에.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디자이너들이 은근히 이제 또 시도를 하는데 좀 스토리텔링이 약할 때가 좀 많았죠. 그래서 근데 이 레오리오니의 우화들은 되게 확 와닿는 것들이 그쵸. 많아서 사실 파랑이와 노랑이는 되게 긴 편이에요. 스토리가 다른 내용에 비해서도 되게 좀 복잡하지 않아요? 서사가 놀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네네.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비약보다. 엄마도 만났다가 뭐 누구니 뭐 이런 것도 사실 되게 디테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뭐 너무 센세이션했고 이 콜라주를 가지고 저게 첫 책이니까 다른 책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저 책은 엄청 추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뒤에 나온 책들은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콜라주라고 해도 저는 그림책을 이미지보다 그런 텍스트 이야기로 원래 받아들이고 시작을 한 사람이어가지고 처음에 막 그림보다 글 읽고 그림책을 볼 때도 그랬던지라 이제 이런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게 강조된 책을 별로 그렇게 즐기지 않았었는데 이거는 정말 진짜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저처럼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도 훅 오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디자이너들 중에 그러니까 이미지로 대중과 소통하는 지점을 굉장히 잘 탁탁 집어서 그 이미지와 글을 탁 의미를 붙일 수 있는 작가들이 있는데 현대에 내가 아 이거 되게 잘한다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드링 파를랑주예요. 그 파를랑주가 요 파랑이와 노랑이와 같은 이야기를 되게 잘해요. 자 이건 뭐야. 맞아요. 이거는 뭐야? 딱 지정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같이 붙여서 막 엮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도 시각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어린이와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도 그런 역량이 충분한데 그 지점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
아직 너무 조형성만 강조되는 그런 게 좀 유치하다고 생각 안 하죠? 아직도? 아이들 책을 내가 하기엔 유치해 막. 옛날에 내가 막 철학과 우리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께 아 저 교수님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철학 명언을 좀 더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을 쓰고 싶다 그랬더니 그거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또 이러더라고. 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그 어려운 명제나 명언을 너무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던 교수님이었어. 막 조용필 끌고 오고 막 하면서 막 그 대중적인 어떤 코드로 아이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전환해주는 선생님이셔가지고 아, 이 교수님이라면 좀 그런 아이들을 향한 좀 프레임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지야 내가 왜 애들이나 보는 책을 만들어야 돼 내 거 연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 되게 크게 실망했었던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와 어른한테 두루 통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프레드릭 같은 것도 그렇고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어린이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는데 그게 딱 구분짓는 것 같아. 그쵸? 네. 자꾸 그 생각이 맴돌아요. 이수지 선생님이 저기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했을 때 그 말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거의 가치를 이지원 선생님 설명하고 막 이렇게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몇 마디 했을 때 애들이 그런 걸 알아요? 막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하는. 심지어는 그 얘기도 있었어. 이거 그림 직접 그리신 거죠? 내가 그래서 진짜 뚜껑 꽉 열렸었는데. 나 진짜 너무 무식해도 너무 무식. 아니 다 같이 어린이였던 시절이 있는데 책 안 보고 자랐냐고. 아, 뭐 못 보고 자랐는데. 구분해, 구분해. 너무 구분해. 아직 한 권이 남았어. 내가 레오 리오니님 책을 많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워낙 좀 흔하기도 하고 오래되기도 해서 맞아요. 사실 내가 막 소장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은 이제 많이 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금방 예쁘네. 어느 날 보림에서 바닷가에는 돌들이 가득 이 책이 딱 나온 거야. 근데 레오 리오니라고 돼 있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림이 이거 좀 사봐야겠다. 그래서 사서 봤는데 밀도감이 그러니까. 사진 아닙니까? 네. 저 멀리서 보면 사진 같은데 연필로만 그린 그림인데 이 묘사와 밀도감이 너무나 퀄리티가 높아서 내가 한창 저 프레드릭의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이제 1세대 그 그림책을 모으시고 수집하시고 막 연구하시던 분들이 레오니오니가 꼴라주를 하는 이유는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래서 나는 사실 레오니오니 책에 별로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그걸 막 찾아봐야겠다고 생각을 안 해서 디자이너라 이런 드로잉을 이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드로잉 실력이 좀 딸리셨나 보다. 그리고 노인이 돼서 사실 이제 50대 후반에 이 책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어떤 드로잉에서 좀 멀어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이 책이 70년인가 나왔거든요. 아 미안해. 61년. 61년에 나왔거든요. 아, 이 책이 너무 좋아. 일단 그림이 초창기 퀄리티가 작품이네요. 네네. 퀄리티가 너무 좋고 더 이상은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레오니오니가 그림을 못 그려서 꼴라주로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얘기는 너무 단순해요. 바닷가에 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돌을 보면 되게 비슷한 얘기예요. 다양성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돌을 막 이렇게 보다 보면 이상한 모양도 있지만 되게 신기하고 상상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돌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물고기를 닮은 돌도 있고 거위 돌도 있고 숫자 돌도 있고 그 숫자 돌에는 뭐 시계 같은 모양도 있지만 숫자가 박혀져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숫자를 셀 수 있는 구멍이 되게 뚫려 있거나 그려져 있는 그런 돌들도 있고 또 사람의 형태를 지닌 돌들도 있어. 심지어는 글자 돌도 있지. 그러면서 이 돌을 막 퍼즐 맞추기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가 쓰고 싶은 단어들을 이제 연결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편지도 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친구한테 쓰는 그런 재미있는 편지 그러니까 돌로 쓰는 편지죠. 돌에 새겨진 모양으로 그리고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제 돌들을 만들 수 있는데 나중에는 더 재미있는 돌을 찾아볼까? 그러면서 글이 없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이지를 계속 이 사람이 그냥 돌만 그린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재미있는 걸 찾아봐. 너의 상상력을 더 기대서 내가 낙타도 그려보고 뭐도 해보고 여기 가만히 보다 보면 판타지스러운 그런 돌들도 있거든요. 그 막 사이사이에 이 사람이 막 껴놨어요. 모양들을. 그런 거를 찾는 좀 재미 그다음에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돌들을 막 그려놓으면서 쭉 가는데 엔딩 딱 하는데 아 내가 이걸 보면서 니콜라우스 하이데바흐가 나는 바다표범이 될 거인가? 하여튼 그 책을 보면 그 엄마가 바닷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6페이지인가가 쭉 그냥 상상으로 계속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그 침대 맛에서 그걸 상상하는 아이의 모습으로 끝나거든요. 유기적으로 막 연결되면서 근데 이거는 한 페이지씩 좀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 옛날에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어지기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런 이어지는 화려한 이미지는 아니지만 마치 그걸 연상하는 초창기 모델이 아니었을까. 하이데바흐가 만약에 이 책을 봤다면 모티브를 내가 이렇게 구성을 해야겠다라는 걸 좀 얻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61년에 나온 책치고는 되게 파격적이에요. 그리고 63년에 모리스 앤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가 나오는데 괴물 소동을 벌이자 그러면서 6페이지가 글이 없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좀 실험적이고 토대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파격적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빡세게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물고기는 물고기야 라고 하는 이 책 보면 색연필로 되어 있어서 사실 배경을 그나마 되게 빡세게 그리는 맞아요. 그나마 네 정말. 굉장히 그 묘사를 되게 많이 한 책인데 다른 책들은 대상과 배경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배경에 대한 그 여백에 대한 미가 굉장히 묘하게 이 대상을 좀 더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그런 면 나누기를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드는 책이죠. 혜영이도 배경이 되게 많구나. 물속이라 아마 질감을 되게 많이 낸 것 같아요. 많기는 한데 이렇게 흐름을 좀 느껴지게끔 뭔가 그런 배열은 물속에 물의 흐름처럼 네네 이렇게 혜영이가 가고 있구나를 좀 느끼게 하는 저런 거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라 뭔가로 이렇게 저게 네. 저건 것 같아요. 젯소 같은 거를 밑에 되게 거칠게 깔아서 거기에 이제 물이 맺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찍기도 있잖아요. 그 집 하나처럼 찍는 부분도 있고 막 이래서 좀 다량으로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물속은 배경을 넣는데 다른 책도 보면 물 밖에 뒤에 공기는 그냥 하얗게 뺀 느낌. 맞아요. 나무만 네. 딱 그리고 그러네요. 돌만 딱 그리고 프레드릭도 생각해 보니까 과감히 생략을. 근데 이 사람은 그 광고 디자이너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트 디렉터잖아요. 어떤 글자나 내가 주요된 이미지를 쓰면서 그거에 대한 위치, 크기. 이 판면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딱딱하게 오기도 해요. 되게 치밀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책이 그 물고기는 물고기야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로테스크하지만 되게 신선한 상상력이 있다면 여기는 좀 돌의 형태에서 기반을 해서 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인 상상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좋았고 충분히 저는 이 그림에 대한 디테일을 느끼고 조형미를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레오니오니 하면 아 여기에서 기억하고 싶어 나는. 근데 이 책이 국내에서는 가장 아니 가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중에 출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왜 레오니오니 작품들이 당연한 얘기를 이제 멋지게 우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되게 단순한데 오히려 되게 현대적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와닿는 그런 지점이 오히려 있어요. 되게 판타지인데 판타지가 섞여져 있는데 논픽션적인 느낌이 있어요. 나열식으로 구성이 맞아. 되어 있고 간결한데 다른 거는 이제 스토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깔끔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책을 만들면 저렇게 만들고 싶은데 프레드릭이 더 잘 팔리겠죠? 그렇죠. 나도 알아. 그 독자와 작가의 사이가 바닷가에는 돌들이 가득과 프레드릭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사실.
그래서 작가는 프레드릭도 만들어서 독자와 교감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너무나 실현하고 싶었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또 작품도 내고 작가 스스로도 되게 다양한데 레오니오니도 이야기로는 좀 하나가 느껴지기는 하나 그거를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이 노인네가 좀 부단히 노력을 하셨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우리한테 좀 다양하게 소개가 안 됐을 뿐이지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들을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시니컬하지 않습니까? 그림 자체가? 되게 냉정하고 그래서, 차갑고 따뜻한 프레드릭하고는 굉장히 결이 달라요. 이게 영어 제목이 On My Beach There Are Many Pebbles라고 돼 있어요. My Beach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되게 예, 잘 가고 내가 어떤 즐기는 해변이라는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좀 우리나라 제목은 뭔가 이렇게 보편적인 이렇게 널널한 그런 느낌이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내 마음의 심상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사실 영어 제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어 제목을 들으면 이 안에 이제 심지어 이렇게 뒤로 가다 보면 돌에 사람 모양의 이목구비가 그려진 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한국 제목으로는 사실은 왜 이렇게 비약했지 또 야 역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바닷가에나 가면 다 있을 것 같은 돌 같은 느낌이 근데 가끔 좀 막 억지로 숫자 놓고 영어 놓은 거는 좀 그랬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있고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해가 가죠. 이미지가 뭔가 마음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진짜 그 레오니오니의 마음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책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자기의 어떤 심상을 그려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한 번도 아이들을 위한 책을 지은 적이 없어요. 작가들이 진짜 많이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특히 대가들이 얘기를 많이 해. 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짓지 않는다. 근데 내 안의 아이들? 내 친구들을 위한 스스로 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깨우기 위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빗대서 보면 정말 자기한테 충실한 내면의 가장 순수한 어떤 지점을 그림책으로 내려고 한 시도들이 저는 그림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오니오니도 되게 오래 남는다고 생각이 들고 윌리엄 스타이그도 그렇고 전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개인적인 것들이 다수한테 인정받기 되게 어려운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작품은 되게 레오니오니의 그 심상과 그 이야기가 전부 담겨 있는데도 뭔가 되게 와닿는 그런 감동이 되게 달라가지고 진짜 대가는 대가인 듯한 마지막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작품을 보면서 글을 한 줄은 없지만 돌 하나하나를 되게 유심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되게 잘 그렸어요. 맞아, 진짜 잘 그렸어요. 그리고 막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레오니오니 작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맨날 프레드릭이나 뭐 헤엄이나 이런 작품에 대한 얘기만 막 듣다가 딱 이렇게 만났을 때 저는 되게 생경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다른 레오니오니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모르겠어요. 저는 이미지 놀이를 좋아하는 좀 일반 독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글이 없이 이제 글이 조금 리드를 해주다가 어느 순간 무음 처리가 되면서 비주얼을 막 던져주는데 그 바닷가가 이렇게 착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건 뭐 제 심상인 거고 레오니오니가 정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저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림책을 즐기는데 뭐 법칙이 있습니까? 그럼요.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이미지를 겁 없이 들어가서 해석해보고 누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물론 나도 좀 가끔 까긴 하지만 네 당해보셨어 작가들이여 일어나라 바로 반동하는데 얼굴 빨개졌어 아, 나날이 더 이제 저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물론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고 신나는 작업들이 많이 선보여서 또 뭐 중심부에 잘 팔리는 작품이 있다면 또 풍성하게 갈 수 있는 그게 예술가들 아니겠습니까?
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 제가 열심히 사겠습니다. 레오 리오니님을 이렇게 좀 오늘은 까야겠다 결심했는데 너무 칭찬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기대보다는 열심히 가지 않았어? 결국 아쉽지만 그래도 좋아 어쩔 수 없이 좀 까도 되는데 이분은 근데 뭐 시대적인 한계 뭐 이런 거이지 않을까? 근데 그런 우화적인 방식이 좀 낡았다 이런 정도는 그 시대적인 이야기라서 사실은 그래 좀 그런 건 있지 치밀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어. 아까 그 물고기 이야기도 그렇고 시각적으로 치밀한데 비해서 서사는 약하죠. 혜엄이 같은 경우도 아까 그런 비약이나 이런 부분들 오히려 파랑이와 노랑이가 되게 디테일했던 맞아요. 것 같아. 그러니까 초기작이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이 더 세고. 그게 노인네가 기운이 딸리면서 이제 조금씩 뭐 허술해졌나? 막 직관적으로 딱 했을 때 뭔가. 프레드릭은 언제 나왔어요? 프레드릭이 참 뒷표지가 뒷모습이잖아요. 그 느낌이 90,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다른 것도 90, 그렇게 했나? 67년에 만들었어요. 그것도 비교적 초창기이네요. 그때 그 60년대가 하이라이트였다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좋은 작품이 그때 쭈루룩 나왔군요. 그리고 막 이런 이 장난감지 이것도 칼데코 상을 그러니까요. 아너를 네 번이나 타는데 그 중에 이것도 탔거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살아있는 지가 장난감이 되려고 하는 거죠. 장난감이 되고 싶어서 마법의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장난감이 벌어진 걸 보고 소원을 바꿔서 장난감지를 이제 내 친구 살아있는 지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친구가 된다는 내용이거든. 근데 나는 그 지점 있잖아. 장난감지를 살아있는 지로 바꿔달라고 하는 그 지점? 자기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 지로서. 근데 버려진 장난감을 보고 그 텐션을 딱 이렇게 바꾸는 그걸 보면서 이 지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런 부분이 너무 철학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뭔가 밀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되게 나는 고민이 되더라고. 거기에서 내가 장난감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이야기상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 그렇잖아. 물건이 되기보다는. 근데 버려진 그 애를 살아있는 지로 해달라라고 해서 내가 불행했던 내 처지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버려진 것보다는 지로 사는 게 나아. 후반부로 갈수록 얘기들이 좀 장황해졌네. 근데 이것도 69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프레드릭이랑 거의 2년, 3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시리즈겠지 이렇게. 근데 이 G 시리즈가 꽤 있잖아요. 네, 보면은 맞아요. 뭐 틸린가? 이름도 많아요. 니콜라스도 있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G에 집착했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나 궁금해. 작가 본인이 좀 쉽게 풀기 편한 캐릭터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형적으로 뭔가 자기가 얘기를 진행할 때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사실 파랑이와 노랑이에서 좀 눈 달고 귀 달고 꼬리 달고 야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정리가 된 캐릭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재미를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인간형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근데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쵸. 그때 그 작가님이랑 얘기한 그 동물로 표현하는 거의 장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수연 작가님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를 동물 얼굴로 표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파랑이와 노랑이도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롭잖아요. 네, 어떤 색깔에 딱 갇히지 않고 사람으로 표현했을 땐 정말 너무 한눈에 보이는 게 다양성을 표현하기가 되게 좋고 동물이 또 그런 장점이 있고 맞아요. 성별이나 어떤 피부색 이런 것도 다 물고기를 까만색으로 한 것도 그때 이제 그림책에 뭐 흑인 주인공이 등장한 일이 좀체 없었으니까 뭐 저런 것도 편안하게 좀 더 시도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분은 파랑이와 노랑이를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했을지 몰라도 그 뒤에 작가들은 아주 힘들어졌어요. 점이랑 노랑 점만 그냥 넣어버리면 바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러네 아주 그렇구나. 뭐라 그래야 되지 저작권을 가져가 버렸네. 선점하신 분이라 해야 되나 이미지를 아, 쉽지 그러네. 않죠 이거 위를 이렇게 하기가 종종 어떤 무모한 작가님들이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 그런데 와 너무 이제 비교가 딱 되는 거죠. 근데 예염이도 좀 그런 면도 있지만 물고기랑
이 알렉산더와 장난감지랑 프레드릭이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보다 좀 더 하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리드점을 바꾸는 이야기인 것 같아. 둘 다, 다 셋 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시도를 스토리텔링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혜연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서부터 되게 특출났잖아요. 근데 이 세 권은 맨 처음서부터 좀 약자나 아니면은 뭔가 마이너스적인 그 상황이 잘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 아이 쪽으로 이야기의 중심을 마지막에 뒷부분의 하이라이트서부터 바꿔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잘 풀리지는 않았지. 뭔가가 물고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알렉산더와 장난감지도 뭔가 이야기는 확실히 특별한 주인공 하나가 이야기를 풀기는 사실은 더 쉬운 것 같긴 해. 이렇게 명확한 걔가 해결 다 해주니까 얘만 움직이면 되니까. 혜엄이도 그냥 혜엄이만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그치.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프레드릭의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동질감이 들지만 다른 관점에 가진 사람들은 얘가 아무 협력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건지 또 약간 좀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프레드릭 진짜 같이 일하기 싫은 팀원 아닙니까? 계속 뭔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죠. 네, 그쵸. 얘 조금 배고파하는 것도 같았어요. 어느 정도 옆에 지금 다른 애들 열심히 양식 먹고 있을 때. 이거 재수없게 해석하면 이렇게 뭔가 있는 집안 출신에 고상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위에 올라와가지고 너희들은 일하라. 나는 나는 꿀 빨겠다. 막 이런 꿀 빨겠다. 근데 이런 친구도 또 있어야 되고 우아라는 게 참 우아를 재밌고 어렵고 맞아요. 노예 소지도 많고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정말 또 기존에 있던 우아들이 워낙 강하고 진하게 있는 것들이 많아서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눈동자에 대한 부분은 존 클라센이 영향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눈동자의 표정 이게 다 달라요. 쥐들이 이 눈동자나 위치가 다 달라서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좀 그 느낌이 있어요. 프레드릭의 안에 그 쥐들의 눈동자들을 보면 화도 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의문스러운 애도 있고 발랄한 애도 있고 그게 이 동작보다는 이게 몸짓이 없으니까 이게 콜라주를 만들어서 눈동자 하나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대표적인 작가가 지금 현재 존 클라센이 아니니까 약간 그런 면에서도 탁월하죠. 이런 주형으로 뭔가 상황이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그런 면에서 탁월하죠, 진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여전히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은 조금 그러니까 뭔가 논쟁의 거리들이 다 있어. 그렇죠. 논쟁의 거리들이 다 있어서 이 작품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금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사람 되게 극단적인 다시 또 궁금하네. 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가지고 링크를 업데이트를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죠. 저는 인터뷰에서 이제 찾아보고 왜?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거를 안 파고 그냥 이제 사실 인터뷰만 들고 와가지고 레퍼런스가 조금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노동해야지. 어디? 자, 이제 슬슬 정리해봅시다. 오늘 되게 알차게 책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다시 한번 또. 사실 이 알렉산더 막 이런 거 뒤에 최근에 또 나온 거 있는데 잔뜩 도서관에서 빌려놓고 글이 많네? 의외로 그러니까 있죠. 너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아직 못 읽은 책도 있고 막 그랬는데 다시 한번 집어서 보고. 네. 잘, 레오리오니 선생님. 네. 잘 봤습니다. 저는 어쨌든 오늘 이렇게 다 같이 읽어봤지만 아까 그 어린이를 위한 책은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누구보다 그런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작가여서 사실 이 프레드릭
같은 경우는 막 인생책으로 꼽는 어른도 많고 아이들도 여전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명작은 계속해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되게 분명한 것 같고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물고기는 펼쳐보겠습니다. 아니, 달봉님 말대로 기분 나의 내면에 기분이에 따라 제가 요새 너무 자격지심이 예, 네, 저는 좀 시커 쪽 까긴 했지만 이게 또 작가로서 봤을 때는 그림책을 이야기를 지는데 어느 정도 비약의 용기를 준 내자 작가가 아닌가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 이야기를 너무 뭐 그렇게 치밀하게 네, 그런 또 예, 그런 작가였어요. 용기를 용기를 안고. 근데 그가 작가로 데뷔했을 때 이미 마스터였다라는 점이 굉장히 잊고 싶었는데 다시 물고기는 물고기 시작하라고 이러면서 누가 코멘터리를 하기가 되게 힘든 위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에이,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 물밖에 못 나오겠고. 아니 근데 달봉님 말씀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너무 치밀하게 짜다가 오히려 더 어색함이 맞아요. 막 맞아. 드러날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설정해버리면 그럴듯한데? 이럴 때가 진짜 있어서 그 맞네요. 레오리온이가 그런 걸 보여주긴 했네요. 되게 생각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껴지기에 그 생각이 많은 사이에서 좀 그 결정을 딱 결단을 내리는 지점이 좀 어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딱 오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내가 이걸 왜 만들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명히 본인의 계속 자기 검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예술가로서 디자이너로서 좀 더 이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이 분야를 오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면서 이거에 대한 당위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레오니오니 아저씨가 아까 그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불안과 두려움과 기쁨과 또 즐거운 그런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담고 싶었다라고 했을 때 어린이를 위해서 자기는 책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이 매체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의식하고 있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종합적으로 자기 감정을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전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계속 깨웠겠죠. 어린이 레오니오니를 계속 깨우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줄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게 너무나 생각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조용성과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또 용감함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또 다른 또 화두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되게 많은 작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후에 지금 20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 또 활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책 자체는 지금 나온 지 60년 정도 됐나? 그죠? 맞아요. 60년 정도가 됐어요. 죄송해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100년 그림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엄청나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즐기고 물고 뜯고 씻고 즐기면서 예, 레오니오니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아주 알차게 오늘 반가웠어요. 네, 우리는 또 만나요.